자, 세계사. 가와나 문명에 대한 비교 설명이요. 나일강의 그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 이집트 문자하고 중국이 갑골 문자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에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축조.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죠? 이거 다 만들면 돼요. 자, 2번. 로마 제국의 4분할 통치. 자, 정황제 2명, 부황제 2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마의 제1정황제가 이탈리아 반도 본토를 통치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오히려 동방을 맡았어요. 동방 군사 지역을 맡았던 이유가 당시 로마한테 가장 위협이 됐던 세력이 이제 동쪽의 사산조 페르시아 쪽이 제일 위험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직접 이 동방의 방비를 맡았고요. 그리고 역시 부황제 갈렐리우스를 이제 발칸반도를 맡기게 된 거죠. 이 발칸반도를 맡긴 거는 이 북쪽 게르만족 경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황제 막시미아누스는 이탈리아 반도하고 카르타고, 누미디아 가장 안정적인 지역을 맡겼어요. 가장 안정적인 지역을 맡겼고, 그렇고 이제 콘스탄티우스 1세는 이제 나름 로마화가 많이 진행된 갈리아 지역하고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영국 그쪽을 맡은 거죠. 근데 이 4분 통치제가 나중에 좀그 흔들려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다시 이 로마를 다 통일시키죠. 원래는 정황제 2명, 공동황제를 시키는데 이제 동방을 다스렸던 리키니우스가 이제 약속을 깨는 바람에 그래서 밀라노에서 다스리던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이제 동방에 있는 리키니우스를 제압을 하고 단독 황제가 되죠. 자, 근데 자, 이 콘스탄티누스 마그누스가요. 근데 여기 보면 막시미아누스의 주요 통치 영역 이탈리아 반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를 포함하는 그 서쪽 정황제의 통치 관저는요, 로마시에 없고 밀라노에 있었어요. 이때 이미.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5번인데요.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이 수습된 과정. 원래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디오클레스라는 이름을 쓰던 시기에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출신으로 황제의 추대가 된 거예요. 황제들은 막 암살되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델로스 동맹 결성된 배경은 그리스 역사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전개된 거는 로마가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이후에 약간 그 딜레마를 겪었을 때 이때 스파르타쿠스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때 로마가요. 동맹시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때 엄청나게 한번 멘붕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던 그 동맹국들을 전부 다 이탈리아 반도 본토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이 동맹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이 끼친 영향은 이거는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현재 터키죠.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로마 카르타고의 포에니 전쟁이 발발한 원인. 이 포에니 전쟁은요,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가 제일 그 꿀땅을 통치하는 거야. 제일 로마가 많이 된 지역을 통치한 거예요. 3번. 황제에 대한 설명. 천자라고도 불렀죠? 소금과 철을 전매하여 백성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황제가 장관을 서에게 보낸 것도 흉노를 토벌한 것도 백성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다. 한무제죠. 오수전 주조, 대운하건설, 이갑제세시, 분석행유, 3번에 난 진압. 자,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오수전 주조. 대운하건설은 양광이고, 이갑제 실시한 건 명나라 시대고요. 분석행유를 일으킨 건 진시황. 3번에 나는 강희제예요. 4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쓰면서 서고트 거점인 그 톨레도를 함락시켰다. 혹시 여러분들 프리메라를 가보시면 약간 이베리아 반도 지역 얘기 나오잖아요? 서고트족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다마스쿠스의 수도를 둔, 칼리프 왕조의 칼리프에게 바쳤다. 아, 옴비아드 왕조의 칼리프죠. 다마스쿠스 수도면 서고트 왕국을 정복했다는 거는 옴비아드 시대예요. 그리고, 4번에서, 일단 탈라스에서 당나라를 격퇴한 건 옴미아드 왕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 아랍인 우월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후 두 번째 칼리프죠. 그리고 투르푸아티 전투에서 패해요. 이 옴미아드가. 그 프랑크족은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프랑크족은 여기를 막아내요. 정답은 4번. 자, 5번. 이 전쟁 후반기에 활약했던 잔다르크를 묘사한 것이다. 자, 잔다르크는 가톨릭 성인이죠. 가톨릭의 나름 순교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100년 전쟁 영웅이고요. 당시 프랑스 왕세자 샤를 7세는 적군 포위 때문에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를 수 없었다. 랑스, 오를레앙 전투 등에서 놀라운 전공을 세운 잔다르크 덕분에 샤를은 포위망을 뚫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랑스로 가서 공식적으로 즉위하고 전세를 역전시켰다. 대헌장 승인은 영국이고, 낭트 칙령은 그 뭐냐 위그노와의 그 관계예요. 그 위그노는 그 개신교 일파 중 하나고, 튜더 왕조 개창된 거는 이 100년 전쟁 후유증. 그 당시 영국 왕이 헨리 6세한테, 헨리 6세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던 게이 튜더 왕조 그 개창되는 그 장미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크리의 난. 그리고 자크리의 난. 자크리의 난은 프랑스에서 있었죠. 프랑스에서 자크레의 난이 있었고, 그리고 5번 신성로마 제국 해체는 프랑스 나폴레옹 1세 때 신성로마 제국이 완전히 해체돼요. 물론 세력은 그 전에 약화가 되지만 신성로마 제국이 완전히 해체된 거는 1800년대 나폴레옹 1세 때예요. 나폴레옹 1세. 자, 6번. 가상 대화가 이루어졌을 왕조예요. 요 서하 등과의 전쟁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어려워졌다. 자, 왕한석의 신법개혁 얘기죠. 그래서 그 6번은 정답 1번, 교자가 발행된 거예요. 자, 영락대전. 영락대전은 딱그 영락제 이름만 봐도 중국 명나라인 거 알겠죠? 명나라 시대인 걸알 거고. 향거리 선제. 이거는 송나라 때 제도가 아니에요. 맹안 모극제. 이거는 유목민족 왕조의 그 제도이고요.
천조 전무제도, 이건 청나라 제도예요. 7번. 루이 16세가 재정위기에 타개하기 위해서 산부회를 소집.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 제3신분 대표들을 중심으로 그 테니스 코트 동맹 구성이 되죠. 그래서 프랑스 이때 그 의회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루이 16세 일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래서 국외로 탈출하려다가 이 발각되면서 국왕에 대한 불신이 확산이 된 거죠.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원래는 입헌군주제를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루이 16세 일가가 해외 도피가 발각이 되면서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그런 황제 왕이나 황제 이런 권력이 가장 강했던 나라가 이제 그때쯤엔 신성로마 제국이 좀 약화가 되고 신성로마 제국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좀 약간 분리되던 때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때는 가장 그 힘이 강했을 때 이때는 오스트리아가 제일 강했어요. 그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이 황제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나중에 그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황제를 해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렇고요.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발표. 그래서 나그 국민공화국 구성된 다음에 이제 프랑스 공화정 제1공화정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죠. 자, 마리 앙뚜아네트,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있죠. 우리에게 빵을 달라. 네. 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 산업혁명과 맨체스터 얘기가 나오죠. 맨유, 맨유 얘기예요. 증기 기관차가 달리는 공장도 제가 됐어요. 그래서 맨유가 유명한 거죠. 경제적 진보가 막대한 사회적 희생을 수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요. 8번 정답 4번. 그래서 이때 5원은 이상적 협동촌의 설립을 시도를 했죠. 막 로크, 콜베르, 토마스 모어, 베이컨 막 이런 사상가들 막다 나올 때야. 장자크 루소. 루소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죠. 에밀. 그리고 9번. 가 황제가 속한 왕조에 대한 설명.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가의 초상화. 유교적 질서를 부흥시켰다는 명분으로 사고 전설 편찬하고 엄격한 검열을 통해 사상을 통제했다. 말년에는 각지에서 백년교의 난을 비롯한 민중 반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황제예요. 청나라 팔기병 운용이 있었죠. 팔기병 있었고 군기처 뭐 지정은제 시행 맞아요. 구품 중정제는 그 중국 삼국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고 만한 병용제. 자, 9번 정답은 4번. 구품 중정제. 삼국지 시대 때니까. 그렇고요. 그리기 하고요. 10번 문제. 나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설명을 가면요. 이제 7년 전쟁. 7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등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그때 실레지엔 지방 확보하여 국력을 떨쳤다.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그 국왕이 있어요. 그래서 3번. 군주는 국가 제의를 공복이다. 그런 걸 자처를 했죠. 자, 30년 전쟁 관계없고요. 레판토 해전 승리는 이렇게 그 영국이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은 러시아의 표트르일세.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뭐냐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거든요. 러시아 현지 베이스 캠프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렸어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번에 4강전 한 경기하고 순위 결정전이 열려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1세를 위한 표트르 1세 시대 때 표트르 1세의 도시라는 뜻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르크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도시 중 하나가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가 있어요. 예카테리나 2세 황제를 그 기념하는 도시죠. 그리고 그라드라는 도시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도시가 이제 지금은 볼고그라드라는 지금은 이제 그 볼고그라드라는 그 도시로 이제 바꿔 부르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어쨌든 그리고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진압 이거는 관계없고요. 11번.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 일본에선 서구식 문물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메이지 유신 때인가봐요. 민선의회 설립을 주장한 건의서 제출했고요. 근데 당시 정부는 언론 탄압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요. 자, 11번 정답은 1번. 일본 제국헌법 반포와 이와쿠라 사자단 파견. 일본의 그 명치 유신 그때예요. 자, 일본 제국이니까.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있는 거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 유명한 탐험가의 대리석관. 국왕에게서 지원을 받아 유럽인 최초로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했다. 인도 캘리컷까지 갔으면 마스코 다가마예요. 그 마스코 다가마. 포르투갈 출신이죠.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은요, 그 정답은 3번이에요.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그리고 발트의 진출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러시아 얘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된 계기가 발트의 진출이 됐기 때문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부동항. 부동항 중이 북방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스웨덴하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발트해 이제 그 제해권을 확보한 게그 표트르 1세예요. 그리고 이제 극동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그 남쪽으로 진출했던 게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하고 소치. 그 소치 그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도 있어요. 소치에. 거기까지도 진출을 해요. 그래서 동쪽, 서쪽, 남쪽으로 다 항구를 개척을 해요, 러시아는. 그리고 2번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한 거는 스페인이고요. 그리고 지중해로 진출할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정복했다. 시칠리아하고 나폴리 정복한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고요. 결국 이탈리아가 나중에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리베크, 함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북해 무역을 주도했다. 함부르크는 독일인데. 자, 그리고요. 참고로 시칠리아 그리고 그 사르데냐 왕국이 그 이탈리아 통일을 하거든요. 그 가리발디 장군. 근데 사르데냐 섬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코르시카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코르시카 섬은요, 프랑스 자치령이에요. 거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거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제노바 정부가 이탈리아의 제노바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팔아넘긴 땅이 코르시카 섬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1세는 그 프랑스 국민이에요. 물론 프랑스 자치령 코르시카예요. 프랑스의 자치령이에요.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빈 체제. 오스트리아 수도죠. 1모듬 나폴레옹의 몰락 과정, 2모듬 메테르니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선택지. 1번 위그노 전쟁 결과, 이건 프랑스 내부의 일이고요. 2번 대륙 회의의 개최 배경, 이거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미국 독립 전쟁. 3번 신성 동맹과 사국 동맹의 성격. 4번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거는 비스마르크하고 나폴레옹 3세 전쟁이고요. 5번 러시아 11월 혁명의 원인 알아본다. 여기서 러시아 11월 혁명은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이고, 러시아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면 그건 율리우스 달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신성동맹, 사국동맹이에요. 이 여기서 사국동맹이라고 하면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껴가지고 영국 프로이센,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4개국이에요. 이 사국동맹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폴레옹이 이 사국동맹이 체결이 되잖아요. 이 사국동맹이 이제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하는데, 이 4개국의 중심이에요.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중심이에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의 그 황후가 마리 루이즈라고 오스트리아 황녀 출신인데도, 그래서 결혼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이 사국 동맹에 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되죠. 그러고 이제 딱 빈체제가 시작이 돼요. 빈체제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은 빈에서 회의가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1년 만에 엘바섬을 탈출하는 바람에, 이때 회의가 급 마무리돼요. 회의가 급 마무리되고 빈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빈체제의 가동 시점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래서 그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다시 뭉쳐가지고 워털루는 벨기에 땅이에요. 그래서 그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다시 이겨버려요. 심지어 라이프치히 전투 때그 나폴레옹이 좀더큰 규모로 진 거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하고 그 프로이센 연합군만 꼈을 때고, 나폴레옹이 원정을 최초 실패한 게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워털루 전쟁 때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그 빈체제에 뭉치면서 우리도 군사 보내겠다 했었는데, 일단은 벨기에 워털루에서는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먼저 싸워요. 영국군이 먼저 싸우다가, 근데 이제 프로이센 군대가 협공을 하면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나폴레옹이 져요. 그래서 영국은 나폴레옹을 잡아서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보내버리죠. 세인트 헬레나 섬은 저기 영국이 당시 그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하던 그쪽이어가지고 완전히 그 대서양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죽어요. 그리고 죽은 지 20년 뒤에 이제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1세의 유해를 이제 파리로 그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장례를 주관을 해요. 자, 14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 자, 무하마드 1세가 건축한 사원이래요. 술탄.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현재 터키예요. 현재 터키인데, 그러니까 현재 터키의 전신인 나라예요. 그 투르크족. 투르크족도 나름 그 유목민족이었어 처음엔. 근데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나서는 정착 민족을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그 14번 정답은 4번. 이집트 맘루크 왕조까지도 이 오스만 투르크 지배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집트는 나중에 그 이집트는 처음에 독립을 했다가 영국의 보호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모하메드 살라 있잖아요. 이집트 출신의 그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그래서 아마 그 영국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지금 EPL에서 뛰고 있잖아요. 리버풀에서. 자, 15번. 신의 혁명이 발발하고 청왕조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황제에게서 혁명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혁명 세력과 타협해서 그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한다. 그래서 황제는 그 부득이 퇴위 조서에서 그 민심이 그 공화로 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그래서 황제를 퇴위시킨 그가 중국의 대총통에 오르게 됐다. 손문이죠. 근데 손문이 여기서 군벌의 그 원세계한테 대총통 자리를 넘겨요. 그래서 원세계가 이제 다시 그 독재 정치 하려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문은 그 군관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남쪽부터 쭉쭉쭉쭉쭉 밀고 올라와가지고 결국 그 국민당이 그 통일을 하죠. 자,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들도 부활을 그 시도하는 사람이 그 원세계예요. 황제에게서 혁명 세력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그 혁명 세력과 타협을 하게 된 거야. 손문하고 타협을 한게 그래서 그거예요. 손문이 원세계한테 이 대총통 자리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3번. 그리고 제1차 국공 합작을 추진한 거는 이제 손문이죠. 자, 그리고 16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네, 한번 찾아볼까요? 전운이 감도는 유럽. 3국 협상, 3국 동맹. 영국, 러시아. 그리고 여기서는 프랑스의 결속이에요. 가는 프랑스예요. 모로코 사건. 그래서 프랑스 국가에 대한 설명 16번. 정답은 5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식민지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17번. 그 가와 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립을 선포. 인도 국민회의가 영국 상품 부문의 스와라지 모스와데시 국민교육진흥의 4대 강령을 채택했다. 이 사이에 17번은 3번. 벵골 분할령이 발표되면서 그 벵골 분할령 그 종교에 따라서 그 지역을 분할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때 인도 국민회의가 반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아가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간디가 소금 행진을 하죠. 간디가 소금 행진을 하면서 그 간디가 이제 독립할 때까지 총 7,777일을 그 감옥에 있어요. 그렇고요. 자, 18번. 미주첸 회의.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회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모이고 제3세계 국가들이요. 비동맹 중립 노선이 천명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비동맹 중립 노선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은 여기서 빠졌죠.
대한민국은 현재도 전략적 한미동맹,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미국과 동맹국이죠. 그래서 2번 평화 10 원칙이 발표가 된 거죠. 자, 1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줄루족의 함성. 무슨 얘기야? 이산드루 하나 전투. 이건 저도 약간 처음 본 내용이네요. 정답은 5번 아랍이 파시아의 혁명을 좌절시켰다. 약간 그런 얘기 있는데요. 그 가국가. 약간 이게 유럽 쪽 그런 그 약간 식민지 약간 그런 통치가 있었나 봐요. 줄루족 소수민족 같고요. 이쪽은 제가 나중에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20번 검은 셔츠단이 로마로 진군하는 모습. 이 사건 직후 무솔리니가 총리로 취임하고 그 베니토 무솔리니 그 동영상 보면 그 뭐냐 잠깐만. 저 사람 좀 강퇴 좀 시킬게요. 닉네임이 최군대 가자인데 제가 이제 그 최군 그 쿠니 제가 쿠니하고 좀 나름 그런 그래도 BJ 골든벨 때 나름 좀 이제 친구 된 사이인데 그때 이제 나름 그거 문제는 쿠니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바로 블랙이에요, 저 사람은. 자, 그렇고요. 그 이탈리아는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죠. 그래서 그 베니토 무솔리니가 여러분들 그 동영상 찾아서 보시면 겁나게 뭔가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뭔가 그 연설 말투가 사람들이 그 연설에 뭔가 환호를 하게끔 그런 뭔가 사람들을 그 끌어들이는 그 화술이 있어요. 그 아돌프 히틀러하고 베니토 무솔리니가 약간 그 화술은 좀 있어. 물론 그 사람들 사상은 좀 무섭지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물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탈리아어도 당연히 모르겠고 독일어도 그 연설문은 못 듣겠더라고요. 독일어는 거의 기초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 라시기일 거예요. 20번. 아, 2번이네. 국제연맹 창설되고 켈로그 부리앙조약 체결 2번 시기네요. 독일 히틀러 등장은 4번이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많이 문제가 헷갈리겠다. 이탈리아가 조금 전체주의가 먼저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사에 대한 얘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한능검 50 문제를 한번 좀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저는 50 문제의 그 체력